오늘 저기 고주실 네. 실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이는 세상.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이는 세상. 예기치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화이트 아웃. 톤을 조금 차분하게 하는 게 맞겠죠? 평소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 스탠바이. 하이 큐.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모든 것이 하얗게만 보이는 세상. 몰아치는 눈보라에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상태. 우린 그 현상을 화이트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는 혹한의 암울을 막은 남극의 특이 기후가 만들어낸 사스투르기와 지형이 비슷해 모의 실전 훈련의 제격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오랜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서기 위해 황량한 서론을 누비는 영미씨. 그녀의 오랜 꿈이자 새로운 목적지는 남위 90도, 지구의 최남단 남극점입니다. 남극점 무지원 단독 원정. 성공한다면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기록될 엄청난 도전입니다. 산의 모든 것을, 산의 모든 인생을 건 친구가 춘영씨, 조금 걱정됩니다. 흰색과 검은색, 단 두 가지 색으로만 이뤄진 세상. 그 단순함이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움까지 자아내는 이곳 남극. 2022년 11월 27일 영미씨가 운명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수현씨. 방금 저 앞에 네. 그 7대륙을 7대륙이라고 읽었는데 네,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아, 네네네. 바로 다시 갈까요? 아니면... 네, 바로 하시죠. 휴. 28살의 나이로 국내 최연소 7대륙 최고봉 등반에 성공한 영미씨. 어느덧 24년차 중견 산악인이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렇게 이쁘게 또 끝까지 준비해 주시고 잘 찍고 잘...